Shut the fuck up! 코난 다음으로 말도 안 되게 납치당함. 야, 원은 납치당할 만 하지 않았나? 납치당할 만 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있을 수 있는 그거 아닌가? 아, 원은 그럭저럭이었는데 2랑 3가 개우바였어? 아, 그래? 이쯤 되면 납치당하는 쪽이 잘못한 거다. 원래 시리즈는 뇌절이지. 시리즈로 나와가지고 흥행하는 게 뭐가 있지? 갈수록 더 재밌어졌던 거. 해리포터,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도 결국엔 뇌절 아니었어요? 시리즈는 나홀로 집에가 고트. 나홀로 집에는 지날수록 더 재밌었던 거 맞는 거 같다. 나홀로 집에 인정. 아, 저는 근데 존웍은 아직 안 봐가지고. 존웍도 3는 좀 혹평이던데. 존 위기야? 위기야 웍이야. 님들이 써줘도 위기로 보이, 웍으로 보이는데? 웍질로 받고 싶네. 근데 존웍 내용은 다 알아요. 레오가 와이프가 있었는데, 레오가 와이프랑 딸이 있었는데. 아닌가? 또 시작이다. 원래부터 킬러였나? 맞아? 그러다가 와이프가 죽었을걸? 상심한 상태로 강아지랑 살아. 근데 그 왕좌의 게임에서 아주 눈치 없는 한명 있어. 여기 이렇게 사마귀 같은 거 있는 애. 그 사마귀가 와가지고 집에 뭐 솔랑 털다가 강아지를 죽여. 근데 네오한테는 그 강아지가 가족 전부였던 거지. 와이프와 남아있는 유일한 어떤 그런 매개체이기도 했고. 그래서 계열 받아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맞죠? 총으로. 슝슝. 그 다음에 뭐라 그랬더라? 호텔 가가지고 막 호캉스 그거 가가지고 다치면은 거기서 촌농으로 막 치료. 그럼 원티드인가? 아, 원티드가 뭐임? 야, 원티드를 몰라? 총알 휘는 거. 일반 회사원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동네에 안젤리나 졸리가 졸리 이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애가 좀 이상했어. 안젤리나 졸리 봤을 때부터 살짝 부정맥이 와가지고 심장이 좀 불규칙적으로 뛰고 막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사랑에 빠져버려. 그 원티드 보면은 실제로 부금도 한국 부금을 채용해요.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그게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개봉될 때는 저작권 걸려서 거기 묵음처리에요. 소리가 안 나와버려. 그래서 우리 모르는 거예요. 북미판 보면 나와요. 사랑인가요? 원티드 보신 분들은 알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그때 딱 안젤리나 졸리가 졸리 쳐다봐. 그래서 딱 쳐다보고 있으면은 남자 주인공 개요. 저기 그 원피스 입고 예 그렇습니다. 나 딱 주인공 여자애가 감금돼 있다가 몰래 그 창문 이렇게 보면 뭔지 알아 이거? 개요. 개가 개요. 그다시 회사 다닐 적에 개요. 그러다가 정신 나가가지고 여자애들 감금시키고 그래 이렇게. 그러고 막 자아가 여러 개라고 막 구라치 그냥. 아무튼간에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장 보고 있는 뒤 안젤리나 졸리가 와가지고 야 너 지금 졸리 위험해. 야! 너 지금 너한테 임마 살인마 붙었어 임마. 그럼 얘는 왜요? 얘 주인공이 깜짝 놀란 거야. 일단 졸리 안젤리나 졸리 봐서 기분 좋긴 하지만 살인마가 붙었다고 하니까 무서운 거야. 어떤 아재랑 막 안젤리나 졸리랑 총으로 존내게 싸워. 애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다 부서져. 정용진 오열 진짜 에브리데이 에브리띵 다 부서져. 그 다음시롱 얘가 이제 도망 나와. 무서우니까 총싸움 나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졸리 빨간 차 타고 문짝을 관세드리프트 조지면서 야 이대로 탕 타죠. 뭔지 알아? 얘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안젤리나 졸리가 저기서 이렇게 불면서 걔를 그냥 태워버려. 이거 장면 개지려. 그거 졸리먹었어. 딱 타고 가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설명을 막 해줘. 너가 뭐라 그랬더라? 너가 뭐 있는 뒤 어떤 살인마한테 쫓기고 있다. 얘가 너를 죽일라 그런다. 얘는 왜요 저를요? 뭐 아무튼간에 그렇게 됐어 하면서 얘가 막 지워왔는데 사실 안 지워왔어도 됐었어. 그냥 안젤리나 졸리 얼굴만 보고 있어. 와 그딴다 씨. 졸리가 그래서 괜찮아? 나랑 따라가도 돼? 하니까 얘가 따라가도 된다고 바로 반해버렸으니까. 다음날에 저기 가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원래 좀 약간 찐따발이여 얘가. 그 맨날 그 저희 도나스 아줌마가 있어. 주인공한테 뭐라 해? 나 왜 이렇게 일을 못해? 하면서 막 너 왜 그래? 근데 원래 같았으면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하면서 원래는 맨날 혼났는데 그날 안젤리나 졸리 만나고 오니까 약간 심장이 갑자기 이상하게 뛰면서 쿵쾅쿵쾅하면서 뭔가 화가 하고 막 못 참겠어. 그 이후로 막 뭔가 막 빡이 치니까 심장이 벙벙벙벙 되면서 그 도나스 아줌마가 막 왜 아직 도일을 안 그냥 냈어
얘가 그걸 옆에서 막 들어 막 느리게 느껴져 걔한테는. Shut the fuck up! 소리 좋. 지르고 진짜 실제로 이럽니다. 원티드 보신 분들 알아요. 진짜로 듣고 있다가 진짜 이래. 진짜 이래요. 만말이나 개웃김. 리얼이라니까 이거. 샷더파크 하고서 자기 여자친구인가? 뭐 얘가 바람난 그 저기 마블에서 나오는 땅권총 쓰는 사람 있잖아. 스타로드 아구창 딱 갈겨. 키보드로 로지텍으로 갈겨버리고 딱 나와버려. 아 진짜로 바로 안젤리나 졸리 바로 찾아가가지고 너는 킬러가 돼야 되는 운명이다. 킬러 그때부터 킬러 수업을 받아. 킬러들은 다치면은 밀랍 인형이 돼. 약간 조금 S성향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봐. 엄밀히 따지면 M성향 아니냐고요? M성향인가 봐. 거기 촌농에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 몸이 썩나. 새거가 돼. 그냥 그 촌농을 추격해가지고 만든 게 그게 선두요. 드래곤볼 나오는 거. 아무튼 간에 치료법도 배우고 칼질도 배우고 막 그 마다마다 약간 그 수학 담당 국어 담당 인간 강사 느낌으로다가 다 킬러들이 있어. 칼질 담당, 맷집 담당, 안젤리나 졸리가 탕탕당당.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워.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총알을 휠 수 있는 걸 아느냐. 킬러가 될 수 있는 애들은 특별하게 타고나는데 너는 타고났다. 혹시 살면서 막 뭔가 느리게 느껴진 적 있거나 이런 적 없냐. 그래서 좀 아까 얼마 전부터 그게 좀 느리게 느껴지기 시작했었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모르겠다. 한 총을 하나 줘. 그러고서 쓰레기통에서 파리들이 날아다녀. 먹을 거 없나 하면서 막 파리들이 한 세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그 총으로 파리의 날개만 쏘라 그래. 주인공이 이제 저는 총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쏴! 쏴! 옆에서 막 존나 해. 그러니까 얘도 또 한 번 이들이 탕탕탕 쏘는데 정확하게 날아다니는 파리 날개를 세 개를 맞춰. 내가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딱 해가지고 얘가 이제 배워. 그러다가 이제 총알 담당 우리 탕탕당당 안젤리나 졸리가 와. 총알을 휠 수가 있다. 구라 니은 했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보여줘. 원래 이렇게 쏘거든요. 탕탕탕 이렇게 쏘는데 이거를 딱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탕 쏘면 이렇게 쏘면 이게 이렇게 쏘면 이렇게 개소리 니은 맞대니까. 이게 킬러들의 제일 중요한 기술이야. 근데 졸리 보여줘. 팡팡팡 그래서 풍대지 있는 거에 뒤에 있는 관역을 막 존나 맞춰. 사실 총알이 이렇게 쏜다고 휠 리가 없죠. 그 킬러들이 휜다고 표현하지만 총알이 어떻게 나가는지 어차피 안 보이잖아 사람 눈에. 이렇게 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있죠. 요 가장 멀리 있을 때 꺾어서 이렇게 쏴. 쏘면서 휘었다고 구라치는 거였음. 총알이 휠 리가 없죠. 아 그런 거냐고? 이거 메이킹 필름에 나와. 대각으로 쏜 다음에 맞췄다고 한 거요. 팔이 짧은 못하네. 팔이 짧 힘들어요. 그래서 킬러 전통적으로 다 킬러 역사가 한 5,600년 정도 되는데 우파루파족은 한 번도 못했어. 배출이 된 적이 없어. 윌리 원카 초콜릿 공장 다 취업하고. 아무튼 간시롱 이거를 배우다가 주인공이 아무리 해도 안 돼.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가 돼지고기 앞에서 그 명장면이에요 진짜로. 주인공이 탕탕탕 안 돼.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주인공이 아씨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딱 해가지고 골드 버튼이 관역이면 너 실패하면 나 뒤지는 거다 하면서 괜히 까고 잡았어. 섹시하게? 약간 섹시. 졸리니까.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아씨 아 모르겠다 하면서 빵 쐈는데 진짜로 휘어. 졸리도 처음 봤어 그걸. 그거 원래 안 되는 거거든. 안 되는 건데 댕겨 처음으로. 주인공은 진짜 휘어요.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너무 이거 길어지니까 거기도 그 주인공이 개빡쳐서 다 죽이러 다시 반대로 죽이러는데 어떻게 했더라? 임금체불이 있었나 아무튼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빠 관련된 거 사실 정확히 알거든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냥 더 스포하기 귀찮아요. 예. 알아서들 보시고